돈이 되는 시장 새끼로 이어가겠습니다. 오늘은 불사조 리서치의 김진경 본부장과 함께 종목 이야기들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그렇다면 가장 먼저 급등락하는 종목을 좀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급등락 새끼부터 함께 보시죠. 자, 돈이 되는 시장 새끼 급등락 한 끼부터 보겠습니다. 먼저 DSK가 오늘 17% 가까이 상승세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체전지 생산시설을 증설하고 투자하겠다라는 소식에 오늘 좋은 흐름 나타내고 있고요. 바이오니아는 탈모 방지 화장품이 유럽에 인증받았다 이런 호재가 나오면서 10% 넘게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반면에 드래곤플라이는 14% 넘게 급락하고 있는데요. 유상증자에 급하게 하락하는 모습입니다. 자, 급등락하는 세 가지 종목들을 체크를 해봤습니다. 이 중에서 본부장님은 어떤 종목을 골라주실까요? 네, 현재 큰 폭으로 하락하고 있는 드래곤플라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오늘 이제 유상증자의 영향으로 주가는 갑작스럽게 좀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었는데요. 네. 내용을 보니까는 이 350억 원 규모의 주주대선 유상증자를 진행을 한다라고 합니다. 뭐 시설 자금이라든지 운영 자금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렇게 좀 자금들을 마련을 하기 위해서 주주 우선 공모 증자 방식의 바로 유상증자 를 결정했다라고 좀 밝혔는데요. 사실 보편적으로 봤을 때 대규모적인 유상 증자가 진행이 되게 된다면 주당 가치 희석으로 좀 해석이 돼서 오히려 주가가 좀 하락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네. 이번에 유상 증자 이슈로 인해서 바로 투심이 위축이 되었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일단 유증으로 인해서 주가 자체가 당장 추세를 돌리기는 좀 다소간 힘들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드는데, 물론 일단은 드래곤플라이의 경우는 당장은 이 유상 증자라는 이 부담감이 있긴 하지만 조금 더 길게 보았을 때는 바로 이 회사의 사업 계획들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본격적으로 이 블록체인 게임 생태계 확장에 좀 나서겠다라고 계획을 밝힌 상황이기도 하고요. 특히나 이번 유증 이유가 바로 신작 게임에 대한 개발 비용 확충이라든지 또 게임형 디지털 치료제 임상 준비를 하기 위함이다라고 계획을 보여지기도 했었습니다. 특히나 이번 유증으로 인해서 바로 자금을 조달했기 때문에 사업의 확대라든지 또 앞으로의 신작 개발에 대한 성과도 유심히 살펴봐야 된다 라고 좀 말씀드려야 될 것 같고요. 단기적으로 일단 유증 소식이 나왔기 때문에 뭔가 투심을 또 빠르게 돌리기는 좀 어려울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자리로서는 좀 보수적인 관점이 필요하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일단은 주가가 좀 큰 폭으로 하락했기 때문에 1차적으로 지지라인을 좀 확보를 해주느냐 이런 부분들이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뭔가 지지라인이 좀 돋보여줘야 그래도 추세를 좀 돌리는지 방향성이 잡힐 텐데, 아직까지는 지지라인이 확인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네. 오히려 지금부터는 1,300원대 후반 지지 라인이 좀 잡혀 나갈 수 있을지 그 부분이 필요하지 않나라고 좀 생각하고 있고요. 만약에 보유하고 계시는 분들의 경우는 오늘 조금 힘드신 하겠지만은 일단은 1,300원대 후반 지지 라인을 어떻게 구축해 주느냐 이런 부분들을 꼭 살펴보실 필요가 있으실 것 같습니다. 따라서 동 종목의 경우는 손절가 1,380원으로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드래곤플라이가 오늘 유상증자 이야기가 나오자마자 급하게 하락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현재 1,430원의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김진경 본부장은 1,380원 정도까지는 이 하방 지지선 생각을 하고 여기 리타라면 좀 도망쳐야겠다라는 그런 의견을 주셨으니까요. 드래곤플라이 첫 번째 급등락 한 끼로 함께 확인을 해봤습니다. 자, 다음 두 번째는 수급과 관련된 종목, 수급들이 몰리는 종목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급 두께 함께 확인해 보시죠. 자, 돈이 되는 시장 새끼 이번엔 수급 두끼입니다. 오늘 현대글로비스가 좋은 흐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글로벌 완성차 업체와 해상 운송 계약을 체결했다는 소식이 있었는데요. 이러면서 외국인 기관의 동시 순매수가 들어오고 있고요. HMM도 오늘 좋은 흐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외국인들이 최근에 7거래일째 HMM을 열심히 담고 있습니다. 1.7% 가까이 상승. 썸에이지도 역시 외국인들의 매수가 6거래일째 연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세 종목 함께 확인을 해보죠. 자, 수급이 몰리는 종목, 수급 새끼 함께 확인을 해봤는데요. 이 중에서 또 한 종목, 어떤 종목 본부장님은 보고 계세요? 네, 저는 이 안에서 현대글로비스 살펴보도록 현대글로비스. 하겠습니다. 네. 오늘 대규모적인 수주 계약 소식이 나왔습니다. 그로 인해서 장 초반부터 주가 강한 상승으로 좀 보여졌었는데, 네네. 일단 2조 원 규모의 완성차 운송 계약에 초반부터 좀 주가는 반응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특히나 내용을 보니까는 굉장히 또 희소식인 것 같습니다. 글로벌 자동차, 그 완성차 브랜드와 2023년
2023년부터 2025년간 한 2조 원 규모의 완성차 해상 운송 계약을 체결했다라는 내용인데 네. 사실은 이번 계약이 좀 가장 의미 있게 볼 수 있는 게 선사가 이 자동차 제조사와 경제 입찰로 맺은 단일 계약 중에서 바로 최대 규모라고 좀 알려졌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이번 계약으로 인해서 매년마다 영업이익이 한 1,000억 원 정도 늘어날 것으로 좀 추정하고 네.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부분들이 이 현대글로비스의 경우는 실적적인 부분에 굉장히 좀 기대를 해볼 수가 있다라는 기대감이 몰리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특히나 요즘 자동차 주들의 경우는 여러 가지로 또 환경적인 면에서도 유리한 위치가 있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왜냐하면 물론 환율적인 부분도 있겠지만은 현대차라든지 기아의 경우가 또 판매량도 회복이 되고 있어서 이 현대차 그룹과 연관이 되어 있는 기업들의 경우는 하반기에도 견조한 실적이 좀 이어지지 않을까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최근에는 이 현대차 그룹의 이 행보도 굉장히 좀 유심하게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특히나 현대글로비스와도 밀접한 연관이 있기 때문인데 이 현대차 그룹의 경우는 바로 폐배터리 사업에 굉장히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 중에서 현대차가 현대모비스 그리고 현대글로비스 합작을 해서 이 폐배터리에 대한 사업을 위해서 태스크포스 팀을 구성했다라는 소식이 나왔고요. 요즘에 폐배터리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들을 좀 들어보셨을 겁니다. 아무래도 전기차 수요가 증가하게 된다면은 나중에 이 전기차 안에 있는 배터리를 처리를 하기 위한 기술들이 굉장히 많이 중요한데 그만큼 바로 폐배터리 기술이 요즘에 주목을 받고 있고 앞으로 폐배터리 시장 자체가 확대가 될 수밖에 없다라고 전망하고 있기 때문에 이 폐배터리에 대한 사업이 성과도 좀 유심히 살펴보겠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대글로비스의 경우는 물론 오늘 이렇게 대규모적인 수주 소식이 나왔지만은 이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여전히 신사업에 대한 성과도 중요하게 작용되지 않을까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특히나 현대글로비스를 포함해서 주요 자동차 관련주에 대해서 우리는 네. 지금부터 관심을 두고 보셔야 되실 것 같습니다. 워낙 자동차주들이 많이 하락을 하기도 했었고 또 그동안의 우려감도 굉장히 많이 선반영이 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가격적으로는 충분히 매력이 있지 않나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현대글로비스도 마찬가지로 고점 대비해서 굉장히 낙폭 과대가 되었던 만큼 이제부터는 서서히 반등을 시작을 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현대글로비스의 경우는 일단 일봉으로 보시면은 18만 원대 후반에서 좀 매물대가 막혀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이렇게 좀 매물대를 강하게 치고 올라가줘야 20만 원대도 노려볼 수 있겠지만은 아직까지는 매물대를 쉽게 소화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이 18만 원대 후반까지는 좀 살펴보자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오늘 사실 수주 관련된 소식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매물대를 뭔가 강하게 돌파하는 흐름이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 뭔가 시원하게 급등을 하면서 마무리가 되면 좋겠는데 아직까지는 그런 모습이 나오지 않는 걸로 보아서는 좀 매물 구간이 부담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고요. 물론 최근에 외국인의 매수는 긍정적이다라고 좀 볼 수 있겠지만은 어느 정도 주가 자체가 또 힘차게 탄력이 올라가주는 흐름이 아직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오히려 좁은 박스권 내에서는 좀 대응해보자라는 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보유하고 계시는 분들의 경우는 단기적인 목표가의 경우는 17만 원에서 19만 원 사이에서 좀 대응하시는 전략 말씀드리도록 하면서 목표가의 경우는 18만 5천 원, 순저가의 경우 16만 9천 5백 원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현대글로비스가 오늘 좋은 이슈가 나오면서 계약 체결 소식이 나오면서 좋은 흐름을 나타내고 있고요. 목표가와 손절 라인을 제시를 해드렸습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현대차나 기아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외국인들이 계속 담고 있는 상황도 함께 수급적으로 종목의 현대차 그룹 전반적인 흐름도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수급듣기까지 확인을 해봤고요. 마지막은 테마새끼 함께 또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자, 돈이 되는 시장새끼 이번엔 테마새끼입니다. 태양광 관련 종목들이 오늘 좋은 흐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힘을 내면서 올라가는 태양광 관련주 1.3% 가까이 상승세. 페인트 관련 종목들도 오늘 좋습니다. 조광 페인트가 2차전지와 또 엮이면서 가장 좋은 흐름을 나타내고 있고요. 다른 페인트 관련 종목들도 함께 동반 상승 중입니다. 반면에 면역 항암제 관련 종목들은 오늘 2% 넘게 하락세가 나오고 있네요. 자, 마지막으로 테마 새끼 세 가지 테마를 체크를 해봤는데 이 중에서 어떤 테마, 어떤 종목을 좀 볼까요? 네, 저는 이 태양광주 안에서 하나솔루션을 살펴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사실 이제 오늘 뉴스가 나왔습니다. 태양광에 대한 이 부당 지원 논란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태양광 관련주의 경우는 신경 쓰지 않고 또 주가 견조한 네네. 상승으로 보여지고 있는 상황인데 전일 또 시장 자체가 굉장히 많이 안 좋았었죠. 이 안 좋은 시장 상황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전일에는 태양광주도 비교적 견조한
강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만큼 시장 대비해서 강한 탄력을 좀 보여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태양광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시장에서 살아있는 섹터구나라고 확인을 할 수 있었던 것 같고요. 특히나 환율 상승이라든지 또 원자재 가격이 또 상승을 하고 있기 때문에 태양광 모듈 단가도 오르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이 정책적인 수요도 좀 뒷받침이 되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 태양광 산업을 둘러싸고 굉장히 또 긍정적인 환경이 조성이 되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되실 것 같고요. 그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 이 법안 통과 이후에 미국 태양광 산업협회의 경우가 미국 태양광 설치량 전망치를 전년 대비해서 40% 상향 조정했다라고 합니다. 이 소식과 함께 또 모듈 가격의 경우는 강세가 지속이 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웨이퍼 가격이라든지 물류 비용이라든지 이런 비용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점진적으로 또 하락을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실적 성장이 기대가 되고 있다라는 점 보시면 되실 것 같고요. 사실 이제 하나솔루션 말고도 오늘 또 여타 다른 태양광전들 보니까는 장 초반부터 강한 흐름 그리고 안정적인 추세를 유지하는 모습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특히나 이 태양광에 대해서 지금 에너지에 대한 문제들이 굉장히 많이 제기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 태양광의 경우는 앞으로 수요가 증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는 점도 좀 보시면 되실 것 같고요. 뭐 미국이라든지 또 유럽이라든지 지금 태양광에 대해서 굉장히 수요가 증가를 하는 모습 보이고 있다 보니까는 이 태양광 산업에 대해서는 충분히 산업 자체는 크게 성장하지 않을까라고도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전히 하나솔루션의 경우가 기관과 외국인의 매수가 꾸준히 유입이 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수급 자체가 좀 잘 들어오고 있다 보니까는 이 추세도 굳건하게 유지하는 모습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지금 하나솔루션 보시면은 안정적으로 이평선 자체가 정배열을 그려가면서 꾸준히 우상향하는 모습 보여지고 있습니다. 하지만은 신규 매수일 때 좀 고려해보면은 다소 가격적인 부분에 대해서 부담감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적극적으로 신규 매수보다도 오히려 태양광주의 경우는 앞으로 좋은 내용들이 지금 남아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오히려 관심 있게 보시고 조금은 조정 시에 타이밍을 노려보자라고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현재로서는 저는 보유자분들의 영역이지 않나라고 좀 생각이 들고 있고 만약에 보유하고 계시는 분들이라면은 동종목의 경우는 충분히 추세 매매로 좀 대응을 하자라는 점도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속적으로 21선을 좀 타고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바로 21선을 손절 라인으로 잡고 대응하시길 바라면서 최종 손절 라인의 경우는 5만 1000원으로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하나솔루션, 태양광 관련 종목들이 다시 힘을 내면서 오늘 올라가고 있는 상황인데 과연 이렇게 계속 최근에 올라가고 있는 섹터나 업종을 담아야 할지 아니면 조금 이제 보유자 영역으로 생각을 해야 될지 시청자분들의 판단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본부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사실 태양광주에 대해서는 충분히 매력이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다만 지금 당장보다도 또 언제든지 또 기회가 다시금 오지 않을까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하나솔루션과 같이 좀 대장주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태양광주에 대해서는 꼭 관심 있게 관심 종목에 담고 타이밍을 언제든지 노려보자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태양광 관련 종목들에 대한 전략까지 함께 세워드렸습니다. 오늘 김진경 본부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오늘도 좋은 전략 소개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